I knew you'd fit me like a glove the day I fell in love with the pictures in my head. I know it sounds crazy, maybe one day I could share them with you. Hi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결혼식 갈 때 했던 하객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바이에콤이랑 뮤드에서 신상 제품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은 요 두 브랜드 제품들을 좀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결혼식 가시는 하객분들이나 결광을 살리는 고급스러운 윤광 메이크업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네, 저는 지금 선크림까지 발라준 상태고 우선은 이 루나 팝컨실러 사용해서 다크서클 먼저 코렉팅 해줄게요. 셀몬 컬러 사용해서 1차적으로 살짝 가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얇게 발라줄게요. 콧잔등도 살짝. 퍼프는 오늘도 역시 르부아로 블렌딩 해줄게요. 베이스는 바이에콤에서 출시 예정인 EGF 비비크림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얘를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얘를 활용해서 한번 베이스를 깔아볼 건데, 저는 처음에 EGF 비비크림이 출시된다 했을 때 당연히 짜서 쓰는 튜브 형태로 나올 줄 알았는데 쿠션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퍼프가 내장되어 있고 정말 좋은 게 한번 딱 누르면 한번 쓸 양이 딱 나와요. 정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청담동 샵에서도 단독으로 파운데이션 션이나 비비를 사용하기보단 두 제형을 섞어서 서로의 단점을 좀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베이스를 많이 깔아주시거든요. 따로 믹싱 팔레트나 손등에 덜 필요 없이 여기에서 섞어주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얘랑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헤라 글로우 파데 요 두 조합으로 베이스를 깔아주려고 합니다. 요 비비크림만 단독 발색 한번 보여드리면 컬러감이 다른 비비처럼 잿빛이 돌거나 탁하거나 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블렌딩도 잘 되고 펴 발라주면 이 정도?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고 딱 제 피부톤에 맞는 정도 컬러감이더라고요. 쌩얼 메이크업 하거나 집 앞에 나갈 때는 단독으로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데를 한 펌프 짜주고 면봉으로 잘 섞어줄게요. 얘는 컬러감이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고 딱 좋아가지고 기존에 쓰시던 파운데이션이랑 석발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꾸셀 브러쉬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피부 결 따라서 반대쪽도 똑같이 얇게 한 겹 깔아줄게요. 오늘은 좀 결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할 거라 베이스가 너무 두꺼워지면 예쁜 결광이 나기가 힘들거든요. 얇게 얇게 발라주고 필요한 부분만 차곡차곡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확실히 비비를 섞어서 바르면 내 피부가 원래 좋아서 광이 나는 듯한 은은한 속광이 좀 더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건조한 시즌에는 꼭 비비를 섞어서 발라주는 편인데 제가 주로 사용했던 비비는 메리키트라는 제품이에요. 호수가 하나인데 너무 색깔이 어두워가지고 늘 밝은 컨실러를 섞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 제품 사용하면서 갈아탈 비비를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했을 때는 딱 광이 나는데 시간 지나면은 안쪽이 마르면서 좀 바삭한 느낌? 속건조 심해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꼭 이렇게 비비크림 섞어서 사용해보시면 오랫동안 촉촉함이 유지가 되고 그런 속건조 느껴지는 게 확실히 덜하실 거예요. 베이스 한 겹 깔아줬는데 뭔가 좀 피부가 엄청 건강해 보이는 느낌? 저는 이거 바르고 결혼식을 갔는데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보이지?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좀 투명하고 맑아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촉촉하게 비비 한번 섞어서 사용해보세요. 오늘도 파우더는 이 바닐라코 뚜껑에 사용할 만큼만 덜어줄게요. 브러쉬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렇게 눈가랑 눈썹 먼저 유분기 잡아줄게요. 평소에는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하는데 오늘은 브로우 메이크업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크류 브러쉬로 브로우 결 한번 잡아주고
이번에 뮤드에서 또 신상 마스카라들이 나왔잖아요. 세 컬러 모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뮤드 인스파이어 멀티 픽서 마스카라 2호 클리어 브라운 멀티 픽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속눈썹 마스카라로도 쓸 수 있지만 브로우 카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솔이 이렇게 얇고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브로우 카라로 사용해봤는데 제 눈썹이 되게 직모거든요. 웬만한 픽서로는 결이 고정이 안 돼요. 근데 얘는 한 번에 되더라고요. 근데 컬러감이 확 바뀌는 스타일은 아니고 정말 픽서의 역할만 해주는 것 같아서 일단 얘로 결을 한번 잡아준 후에 빈 곳이나 끝쪽만 좀 연장하는 느낌으로 브로우를 먼저 그려줄게요. 앞머리를 먼저 위로 빗어줄게요. 눈썹 앞머리 쪽이 딱 올라간 게 보이시나요? 결 차이가? 비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도 고급스럽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색감은 좀 어두운 브라운? 컬러가 바뀌는 브로우 카라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스카라인데 픽서라 해가지고 브로우에 써도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색감이 진한 것도 아니고 화이버 같은 게 들어있는 제형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거는 속눈썹보다는 눈썹에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에스쁘아 브로우 이용해서 눈썹 끝쪽만 길이 연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굳이 앞머리 쪽은 빈 느낌이 나더라도 터치하진 않을게요. 결을 좀 살리면서 새해가 되니까 결혼식 갈 일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벌써 두 개의 결혼식을 갔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결혼식이 많은데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메이크업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한 윤광 느낌의 고급스러운 게 하객 메이크업할 땐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은 오늘 이 데이지크 7호 밀크라떼 섀도우 팔레트 사용해서 해줄게요. 여기 중간 컬러로 베이스 먼저 깔아줄게요. 눈두덩이 넓게 언더까지 깔아줄게요. 얘는 색감이 제 피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 넓게 부담 없이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아요. 다들 새해 목표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계획했던 것들을 그래도 성공률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세 번째 컬러 사용해서 한 번 더 색감 넣어줄게요. 2시 이전에 자기는 지금까지 한 3번? 못 지키고 나머지는 늦어도 2시에는 눕고 있고 운동 꾸준히 하기도 지금 완전 잘 지키고 있어요. 영양제도 열심히 챙겨 먹고 있고 최근에 제가 괌 여행도 다녀오고 10년 되고 하면서 입이 터져가지고 살이 좀 쪘어요. 이렇게만 해도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 팔레트는 비슷비슷하고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하객용 메이크업이나 좀 깔끔한 메이크업 미팅 갈 때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이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음영 넣어줄게요. 데일리로 좀 무난한 팔레트 하나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이 팔레트 추천드려요.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 톤을 심하게 타는 팔레트도 아니어서 음영 메이크업으로 쓰기 너무 좋아요. 작은 브러쉬로 언더도 음영 넣어줄게요. 최근에 제가 좀 살이 찐 것 같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해요. 특별하게 할 건 없고 늘 다이어트가 좀 일상이라 다이어트 식품 추천하는 쇼츠가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시나 봐요. 다이어트 관련 문의도 있고 해서 그거를 좀 컨텐츠로 풀어낼까 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법 이런 식으로 풀어낼지 아니면은 제가 정말 실제로 다이어트하는 과정을 브이로그처럼 풀어낼지 좀 고민이에요. 제일 진한 컬러 사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먼저 한번 메꿔줄게요. 보여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찾는 것도 힘들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정말 어렵다. 색이 진하진 않아서 자연스럽게 남은 양으로 삼각존도 채워줄게요. 나스 갈라파고스 컬러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먼저 가이드라인 그려준다 생각하시고 눈 꼬리 쪽 한번 빼줄게요. 살짝 이렇게 잡아당기면 더 편하실 거예요. 아이라인은 우드버리 스테리 브라운 컬러로 점막 먼저 채워줄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메꿔준다 생각하시고 흰색 살이 아니라 정말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셔야 돼요. 속눈썹 숱이 많아서 눈이 또렷해 보이는 것처럼 제가 원래 촬영할 때 쓰는 의자가 너무 삐걱거려서 의자를 새로 하나 샀거든요. 이 메이블린 젤라이너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 빼줄게요. 브러쉬는 피카소 제품입니다.
되도 않게 높은 바 의자가 온 거예요. 이미 조립을 한 후에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당근을 할까 또 생각했지만 귀찮고, 일단 지금 제가 거기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이 테이블도 너무 낮고, 그래서 오늘 좀 이 손거울을 많이 들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누굴 탓해요? 제가 그걸 시킨 걸. 심지어 어젯밤에 저랑 이뚠뚠 씨가 모아둔 마일리지를 털자 해서 비행기표를 사려고 막 알아보다가 시드니를 가자 하고, 아까 사용했던 요 나스 갈라파고스로 아이라인 스머징 한번 해줄게요. 발권을 하는데 이뚠뚠 씨는 이제 왕복을 다 마일리지로 결제를 해서, 저는 오류가 생겨서 서울에서 시드니 가는 거를 마일리지로 하고 거기서 한국으로 올 때 거를 결제를 했어요. 마일리지로 하니까 오류가 생겨서 일단 그거는 인터넷에 보니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해결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일 전화하자 하고 우선 한국에 오는 티켓을 먼저 사자 해서 결제를 했어요. 이제 이뚠뚠 씨는 먼저 들어가서 자고 남은 양으로 삼각 좀 쓸어줄게요. 저는 거실에서 핸드폰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좌석을 선택해라 라고 알림이 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그걸 안 보는데, 저는 예매할 때 이미 좌석 지정을 했었거든요. 이상하다, 좌석이 지정이 안 된 건가 하고 알림을 딱 눌렀어요. 그럼 이 짝도 닿잖아요. 이상하다, 왜 내가 돈 주고 산 게 서울에서 시드니지? 시드니에서 서울 오는 거를 예매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시드니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거예요. 나 큰일 났어, 나 제 비행기표 잘못 샀다고. 어떡해 오빠, 이거 지금 환불도 못하고 어떡해 이러고 변경을 하려고 눌렀더니 당일 티켓이어도 취소 후에 다시 예매를 하라고 뜨더라고요. 정말 다행히 예매한 날 알아가지고 당일 취소는 수수료가 없더라고. 정말 천만다행히 잘 취소를 하고 다시 발권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알림이 울리고 그걸 눌렀으니까 망정이지 오는 날에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한번 이뚠뚠 씨랑 유럽 여행할 때 독일인가 미넨에서 당일치기로 근교 여행을 가자 해서 기차표를 예매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또 어리고 둘 다 학생이고 벌이도 크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싼 거 싼 거 해서 취소가 안 되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5호 뮤트 브라운 신상으로 나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쉬 브라운보다는 이 컬러가 좀 더 제 취향이었어요. 당연히 제품력 너무 좋죠. 제가 그 전에도 너무 잘 쓰고 있었던 제품인데 신제품이 딱 나와가지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깔끔하게 한올한올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컬링력도 좋고, 저는 완전 직무여서 마스카라가 조금만 무거워도 속눈썹이 바로 처지는데 이 제품은 처짐 없이 끝까지 잘 고정이 되더라고요. 속눈썹 빗으로 한번 정리해줄게요. 오늘은 최대한 깔끔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라 언더도 발라줄게요. 이어서 말을 해보면, 저 그런 티켓 같은 거 끊을 때도 변경 아니면 환불 이런 게 안 되는 조건의 티켓으로 많이 결제를 했어요. 그래야 싸니까. 어차피 당장 내일 갈 거고 일정이 변경될 일이 없으니까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전날 예매를 했잖아요. 그 당일날 티켓을 예매를 한 거예요, 제가. 누굴 탓해요?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가지 못했고 그렇게 생돈을 날렸어요. 웬만하면은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태생이 꼼꼼하질 못해요. 이뚠뚠 씨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포기했어요. 제가 기존에 쓰던 이 뮤드 에스프레소 컬러는 살짝 아쉬운 게 좀 색감은 너무너무 예쁜데 또렷함이 부족해서 이걸 사용하고 지베르니로 조금 더 또렷함을 줬는데 이 뮤트 브라운이 그런 단점을 싹 보완하고 또렷함은 살려주면서 일반 블랙 컬러 마스카라 같이 너무 진하지는 않은 너무 예쁜 컬러감이어가지고 요즘 저의 최애 마스카라로 등극했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서 이 브라운 컬러 두 가지 섞어서 애교살 음영을 한 번 넣어줄게요. 이렇게 애교살 그림자 그려주고 남은 양으로는 또 자연스럽게 삼각존 한 번 더 이 웃었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 따라서 그려주고 남은 양으로 역시 삼각존. 오늘 사용해줄 하이라이터인데요, 이 오프라 미니 하이라이터 슈가 쿠키 컬러로 먼저 애교살을 한번 밝혀줄게요. 제가 요즘 이 하이라이터에 너무 푹 빠져있어요. 제가 이거 바르고 촬영장 갔다가 포토 언니가 보자마자 오늘 코에 뭐 했냐고, 뭐 왜 이렇게 예쁘냐고 해가지고 그 뒤로 너무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눈두덩이도 중앙 위주로 살짝
요 밑에 있는 펄 사용해서 언더에만 살짝 글리터 넣어줄게요. 너무 밝은 컬러감의 펄보다는 어두운 색감이 들어간 펄을 바르는 게 좀 더 고급스럽고 차분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밝은 펄감은 애교살만 도드라져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운 느낌이 나서 어두운 색감의 펄로 애교살을 밝혀줄게요. 만약에 나는 밝은 컬러감의 펄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바르고 나서 그 위에 사용했던 음영 컬러의 섀도우를 소량 묻혀서 살짝 눌러준다 생각하시고 발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반짝임은 남아있지만 톤은 좀 다운돼서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눈화장은 다 끝이 났고 블러셔 해주기 전에 아까 사용하고 남은 이 비비랑 파운데이션으로 눈화장 하면서 손자국이 났다던가 아이메이크업 그런 가루들이 떨어질 수 있어서 볼 쪽에 한 번 더 발라서 정리해주고 블러셔 해줄게요. 확실히 비비 덕분에 더 촉촉한 제형이 돼서 여러 겹 쌓아도 두꺼워 보이거나 텁텁한 느낌이 덜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톤 다 정리를 해줬고 사용하고 남은 비비는 그냥 휴지로 쑥 닦아주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물티슈나 알콜 수압 같은 걸로 닦아주면 깔끔하게 닦이고 다음에 사용할 때 한번 꾹 눌러서 사용하면 너무 위생적이죠? 저는 내장 퍼프보다는 제가 쓰는 수분 라텍스로 하는 게 더 좋아가지고 급할 때 아니고서는 내장 퍼프는 저는 잘 사용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오늘 블러셔는 피부 광을 이렇게 예쁘게 살려놨는데 그 위에다가 파우더 블러셔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크림 블러셔를 사용해줄 건데 바비 브라운 프레쉬 멜론 컬러. 이 브러쉬는 비오브 브러쉬인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요즘에 예쁜 크림 블러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은은한 광? 이런 윤광은 바비 브라운을 따라오는 브랜드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나서 다른 블러셔를 바르다가도 한 번씩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광 보이시나요? 아까 사용했던 퍼프로 경계 살짝 한 번씩 눌러줄게요. 쉐딩하기 전에 좀 불필요한 광들을 살짝씩 잡아줄게요. 윤광 메이크업이긴 하지만 온 얼굴에 다 광이 난다고 예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눈썹 좀 유지력 좋아지게 한번 코팅해준다 생각하시고 한 번씩 쓸어주고 미간 부분, 코 벽, 기름 팔자 잘 눌러주면 훨씬 이목구비가 예뻐 보이고 고급스러운 광만 남을 수 있어요. 입가 이런 데도 한 번씩 좀 큰 브러쉬 사용해서 또 머리카락이 달라붙고 이럴 수가 있고 쉐딩할 때 뭉치거나 경계가 지면 안 되니까 얼굴 외곽 쪽은 한 번씩 쓸어서 유분 잡아줄게요. 이렇게 광은 다 살아있어요. 예쁜 광들. 페리페라 V쉐딩 3호 그레이 시쿨 컬러 사용해서 얼굴 외곽이랑 콧대 음영 넣어줄게요.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씩만 이마 외곽도 한 번씩 지나가 줄게요. 다음엔 이렇게 좀 작은 브러쉬로 콧대도 음영 넣어줄게요. 이렇게 콧대랑 좀 앞머리 가까이 한번 하고 코끝 이렇게 해주셔야 좀 더 어려 보이고 일자로 쭉 했다가는 징징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코가 길어 보이면 나이가 좀 들어 보여서 음영을 준 다음에 이렇게 입술 밑에도 음영을 줘서 턱은 짧아 보이고 입술은 좀 도톰해 보일 수 있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하이라이터를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콧대, 코끝. 이게 진짜 컬러감도 너무 자연스럽고 펄감도 그냥 봤을 때는 좀 광인가 싶은데 바르면은 정말 내 광인 것처럼 내 원래 콧대가 높은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어서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하이라이터는 콧대에만 써주고 다른 광은 그냥 이 본연의 광이 너무 예뻐서 굳이 더 얹지 않고 콧대에만 넣어줄게요. 오늘 립은 클리오 벨벳 립 펜슬 2호 피치 베이지 컬러 사용해서 입술 라인 한번 먼저 잡아줄게요. 제가 평소 쓰는 100% 제품보다는 컬러감이 좀 있는 제품이고 라인 잡기에는 편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살짝씩 두드려서 자연스럽게 데이지크 주쉬 듀이 틴트 14호 피치 크러쉬. 입술까지도 광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글로시한 제품으로
이렇게 립까지 발라줬습니다.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 모델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헤어까지 마무리를 하고 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최근에 정말 실제로 결혼식 갈 때 했던 하객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저처럼 이렇게 결혼식하는 하객분들이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메이크업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으신 컨텐츠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빠이야!